여러분, 지진에 대해 평소에 궁금한 것 있었죠? 아주 쉽고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. 나만 미세하게 진동을 느꼈는데 뉴스에는 안 나온다. 와우, 정말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. 대부분은 그걸 못 느끼죠. 지진 통보 기준은 현재 규모 2.0 이상부터 규모 3.0 이상은 재난 문자와 TV 자막 방송으로 툭. 그러나 앞으로 규모 2.0 미만 지진도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까 걱정 끝. 긴급 재난 문자 나한테만 안 오는 것 같다고요? 이유는 딱 세 가지. 하나, 받을 수 없는 휴대폰 기조. 둘, 휴대폰 설정에서 긴급 재난 문자 수신 차단. 셋, 문자를 받을 수 없는 지역에 있을 때.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닌데 긴급 재난 문자가 안 왔다고요? 지진 발생 규모에 따라 발송 범위가 다르다는 점. 발송 범위가 다르니까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간 거죠. 지진 재난 문자 내용과 나중에 발표된 정보가 서로 다르다고요? 지진은 예측 불가. 가장 중요한 건 대피 가능 시간 확보. 빠른 대응을 위한 지진 재난 문자와 나중에 제공되는 정보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지진 오해하지 마세요. 올바로 알아야 곧바로 대비할 수 있어요.